다음 달 영주권 문어에서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모두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무보험자 저소득층을 위해 20년 넘게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는 한인 의사가 있습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뉴욕시 특목고의 학생 선발 기준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연방식품의약청이 살모넬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 모두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미 1년 이상 후퇴한 문호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온 이민 대기자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14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우선 수속 일자는 전달에서 하루도 진전이 안 된 2011년 4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도 역시 6월 문호와 같은 2012년 5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와 2A 순위의 우선 일자가 각각 1년 6개월과 1년 5개월씩이나 후퇴되는 경험을 한 이민 대기자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결 소식은 현재 계류 중인 취업 3순위와 가족 2A 순위 영주권 신청서들 가운데 우선 일자 이전 신청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2014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문호까지는 연속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에선 3순위 외에 1, 2, 4순위 그리고 5순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 부분의 경우 2A 순위 외에 다른 순위에서도 우선 일자를 전달보다 1에서 4주 앞당기는 데 그쳤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는 20년이 넘도록 매주 한 차례 환자들을 무료로 돌봐주는 한인 의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인데요. 주성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You're a doll. Thank you. 환한 미소와 친근한 대화로 환자를 맞이한 중년의 의사 선생님. 청진기로 환자의 맥박을 짚는 그의 손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집무실 한켠에 놓인 낡은 가족 진료 가방과 책상이 높게 쌓인 진료 기록 파일들은 오래된 전문의의 연륜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 1990년부터 매주 수요일 환자들을 무료로 돌봐주고 있는 김세진 내과 전문의. 방문하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 보험을 잃고 병원을 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시작한 게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제 그 디프레션이 있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잃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보험이 있고 그랬는데 보험 잃은 사람들은 이제 안 보겠다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검사들은 돈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검사까지도 어떻게 저 병원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그것도 좀 무료로 제공하고 싶은 게. 김 전문의는 얼마 전 또 다른 큰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난 4월 의료봉사단체 새생명재단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새생명재단은 각 분야의 의과 전문의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저소득층 가정이나 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같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 내 골수기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백혈병 같은 불치병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은 그 입력된 골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수를 갖다가 좀 입력을 많이 시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수를 찾을 때 잘 맞을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는 거고 또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것도 도와드리고요. 김 전문의는 앞으로 단순 검진뿐 아니라 종합검사와 나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들과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장학생을 모집해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디컷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유학생도 장학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학생 모집 지원 구비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사진 1매, 두 명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필요하며 최근 1년간의 학업 성적서와 재학 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에세이도 작성해야 합니다. 에세이는 독도의 중요성을 2세와 3세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장학재단은 학업 성적보다도 에세이에 더 많은 중점을 둬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뭐 올해는 또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사실 잘 모르는 상식을 이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세, 3세 학생들이 이 장학금 apply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학생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 목요일부터 7월 19일 토요일까지며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11명의 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 $3,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인의 28%가 영어 구사력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영어권 국가 중 네 번째, 아시아권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인은 10명 중 3명인 것으로 연방 센서스국의 2012년 기준 5세 이상 해외 출생자 영어 능숙도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거주 한국 출생자의 28%는 영어 구사력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도 4%였습니다. 거의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19%였습니다. 이같이 전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은 같은 아시아권 중에서 중국인이 11%, 베트남 9%보다는 낮았으나 영어 구사가 미숙한 비율은 중국인 21%와 베트남 30%에 비해 한국은 24%였습니다.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해외 출생자 비율은 미거주 이민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국가를 기준으로 자메이카 출신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92%였고 영국이 90%, 캐나다 79%에 이어 한국은 16%로 네 번째였습니다. 아시아권 중에서는 중국은 9%, 베트남은 7%인데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네바다, 뉴멕시코 등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의 영어 구사력이 전국 평균 85%보다 낮은 10명 중 9명 안팎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은 75%, 뉴저지는 84%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년간 뉴욕시 특목고들의 학생 선발 기준은 성적입니다. 앞으로는 성적 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유리한 이 제도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스타이브센트, 브롱스 사이언스, 브루클린텍 등 8개 뉴욕시 특목고의 입학 전형에 학생들의 시험 성적 외 출석률, 내신 성적, 에세이, 봉사활동과 특별활동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차 펠터 상원의원과 에드리아노 S. 페일레트 상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뉴욕시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안을 뉴욕주 의회에 상정하고 학생들의 장점을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요소들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원 교육위원회 소속인 란킴 의원도 기계와 투지 등 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그동안 특목고의 인종 편향과 불균형에 대해 언급하며 입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시교육국에 따르면 오는 9월 특목고에 입학하는 학생 중 53%가 아시안, 26%가 백인,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7%와 5%입니다. 하지만 입학 단계에서 소수계를 우대하게 되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은 분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켈맨 파리냐 교육감과 교사 노조는 법안을 환영하며 대학 입학 기준을 고교에도 도입하려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브롱스 사이언스의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풍경, 시끄러운 소리, 별난 냄새들, 붐비는 차와 사람들, 뉴요커들이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들인데요. 가장 자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뉴요커 10명 중 7명이 렌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트 더 시티 연맹이 어제 전국 25개 주요 도시의 렌트 거주율을 조사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의 렌트 거주율은 68.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67.7%, 매사추세츠 보스턴 66.8%,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63.2% 등의 순이었습니다. 렌트율이 가장 낮은 곳은 41.7%를 기록한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텍사스주의 엘파소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렌트 거주율을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계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25.8%, 아시아는 10.2%였습니다. 하지만 주거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뉴욕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률은 51.4%로 중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주거 비용 부담이 높은 곳은 디트로이트로 나타났으며 59.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가 58.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거비 부담이 가장 낮은 곳은 시애틀과 댈러스로 45%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살모넬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10여 개 도시에서 24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고 이 중 2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근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7명, 뉴욕에서 4명, 위스콘신 3명, 커네티컷 2명, 그리고 매사추세츠와 미시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에서 각각 1명씩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30명이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자의 65%가 여성입니다. 첫 감염자 발생은 지난 1월이었고 5월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연령대는 사회에서 81세로 광범위했으며 평균 연령은 51세였습니다. 살모넬라 주의보와 함께 최근 나비스타스 내추럴사의 올게닉 스프라우티드 치아 파우더가 살모넬라균 함유 의심으로 리콜됐으며 윌리엄스 소노마 오메가 스무디 믹서도 리콜됐습니다. 또 코스트코 등에서 판매되는 커틀랜드 브랜드의 후추도 리콜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지 말고 닭이나 오리 등을 요리할 때 완전히 익힐 것과 표면에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하게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살모넬라는 장티푸스와 같은 열병을 일으키며 복통이나 구토, 설사,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고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의 금융 거부들이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99%라고 외쳤던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가 끝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과 부당한 체포에 대해 뉴욕시가 58만 3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시는 경찰이 일단의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를 부당하게 체포한 사건과 관련 58만 3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시위대 측의 변호사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점령 시위대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큰 보상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는 지난 2012년 새해 첫날 경찰이 월가를 떠나도록 명령해놓고도 떠날 수 없도록 한 뒤 체포한 14명의 시위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위대는 이 문제를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운동가 게릿 오커너는 우리는 당시 메시지를 발표하러 월가에 갔으나 경찰들이 이를 막아 좌절됐으며 이에 경찰의 지시대로 철수하려 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바닥에 쓰러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시의 체포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해온 뉴욕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즉각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불평등을 항의했던 월가 점령 시위는 지난 2011년 9월 다 함께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과 실업 문제가 겹치면서 민중들의 누적된 불만은 결국 금융회사들의 본거지인 월가를 점령하자는 시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